자연 세계에는 포식자와 사냥감으로 가득해서 일종의 거대한 레스토랑이라 할 수 있죠. 그중 가장 배가 고픈 녀석들은 청너구리 형제들일 겁니다. 사냥을 아주 좋아하죠. 자, 엎드려. 사냥할 때는 먹잇감에 눈에 띄면 안 돼. 기아 좀 만난 먹잇감에겐 말이야. 지미야, 안녕. 진짜 여기 사진을 찍으면 내가 너한테 바로 보내줄게. 아, 근데 아직까지는 없네. 이 말을 깜빡했군요. 청너구리는 후니와 같은 인간을 잡아먹는 요괴랍니다. 잘 들었어, 삼. 가르쳐준 거 기억나니? 고함을 질러 놀래키는 거야. 그리고 먹는 거지. 그래, 고함을 질러 놀래킨 다음 먹는 거야. 미안해요. 겁을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괜찮으세요? 우와, 청너구리다! 드디어 진짜 요괴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어! 야호! 소리 지르지 마세요. 이게 제 첫 사냥 훈련이거든요. 서로 소개라도 할까요? 제가 쪽 잡아먹기 처음이에요. 지민아! 청너구리 요괴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! 아직 사진도 못 찍었는데! 어떡하지? 사진 찍으면 어서 도망쳐! 어떻게 먹잇감이랑 친해질 생각을 하는 거지? 내가 하는 걸 잘 봐. 예. 봤지? 쉽잖아. 내 친구 훈이를 어떻게 한 거지? 이런, 삼은 나비를 잡게 될까요? 지민이는 요괴의 디저트가 되고 말까요? 또 훈이는 소화를 거쳐 결국 냄새나는 그게 될까요? 그 있잖아요. 똥? 다음 편에서 확인하세요.